쇼와 시대인 1941년 3월, 일본은 국민학교령을 공포합니다. 일본이 심상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편한 이유는 천황을 위해 쌓을 수 있는 어린이를 육성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학교령에는 황국의 길에 따라 초등 보통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의 기초적 연마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황국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메이지 시대인 1890년에 메이지 천황이 공포한 칙령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은 교육에 관한 칙어, 통칭 교육칙어입니다. 교육칙어를 보면 신민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부부간에 화목하라는 등 지극히 일반적이고 바람직한 덕목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비상사태에는 의와 용기로 천양무궁한 황운을 부익한다. 일본 국민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국가 비상시에 천황의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황국의 길이란 바로 천황을 위해 싸우는 길이고 천황을 위해 싸우기 위한 교육을 받는 곳이 국민학교였습니다. 1941년 1월 국민학교령 공포에 앞서 국민학교의 노래 가사 공모가 시작되는데요. 광고 기사에는 고도 국방국가의 총력 전사인 어린이를 위한 노래의 가사를 모집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가 곧바로 총력전 전장에 투입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의 어린이의 위치를 잘 나타내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소국민입니다. 천황의 신민, 즉 일본 국민 모두가 군인화되는 것이 총력전 체제였고 소국민은 어른의 뒤를 이어 싸워야 하는 존재로 일종의 예비군이었습니다. 소국민이 받는 초등교육은 군대와 거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교실은 내무반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갈 때는 문 앞에서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선생님이 호출을 받았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안에서 누가 대답을 해줘야 누구누구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나갈 때는 반드시 경례를 했습니다. 국민학교에는 봉안전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천황, 황후의 사진과 교육칙어의 복사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단체로 등교하는 소국민들은 봉안전 앞에서 반드시 경례를 올려야 했습니다. 이런 일상의 소국민에게 있어 전쟁에 참가하는 것, 나아가 전쟁에 참가하여 죽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이 천황 폐하께서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죽겠는가? 라고 한 명 한 명에게 호통치듯 물었고 아이들은 하나같이 네, 죽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